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한 1년 뭐 8개월 가까이 네. 됐는데 네. 하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예요? 이 미우새 하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. 저번에 노선 씨 나왔잖아요. 예. 노선 씨 이런 여기서는 뭐 공식석상 얘기 안 했지만 여기 가서 내가 아주 간절하게 얘기한 거야. 아, 건 뭐 좀 아주 다리 좀 놔달라고. 네. 사회 누나 진짜 부탁이야. 네. 진짜 좋은 사람. 아니, 아, 건모 진짜 좋아. 그리고 그냥 건모만 봐라 살림 잘 잘하는 여자. 사람. 엄마 같이 나 이제 오래 할 수 없잖아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도 참 기쁜 순간이었어. 아니 왜냐면 그때 방송에서는 말씀을 그래도. 하셨는데 끝나고 진짜 개인적으로 또 말씀을 하셨군요. 끝나고 용서했지. 내가 그때 아주 더 간절하게 얘기를 했지. 아니 근데 할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걱정하는 건 사연 누님이 아무리 좋은 분을 해줘도 뭘 해줘. 지가 하면 되지. 김건모 씨가 과연 그분을 그게 문제지. 할까? 그게 문제지. 그렇죠. 그럼 그래. 뭐 장훈 씨가 정답이다. 네. 근데 누가 뭐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. 근데 너무 공감한 게 편하게 살 거면은 혼자 사는 게 낫고 그렇죠. 행복하게 살려면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, 근데 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되고 굉장히 수고를 많이 맞아요. 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는 거죠. 왜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반으로 줄이고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고 그리고 그래. 아이가 태어나면 또 거기서 또 줄이고 아이를 위해서 해주고 반으로 이... 줄이셨어요? 저요? 아, 어마어마하게 줄였죠. 아니 그러면 수홍이 어머님은 미우새 하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언제예요? 내가 우리 아들을 알았을 때. 아~ 우리 아들을 몰랐었잖아요. 모르죠. 모르니까 전화만 하고 걔를 좀 어떨 땐 좀 힘들게도 했겠지 저는. 근데 이제 내가 여기 나와서 알았어요. 우리 아들이 아 저렇게 사는구나. 그러니까 기쁘죠. 그렇죠. 그리고 또 나오니까 이 나이에 돈도 벌잖아요. 돈도 보니까 손주들한테 그런 돈 주고 그럼 너무 좋아해요. 의욕도 생기고 그렇죠. 예, 또 친구들도 만나면 또 내가 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기쁨이 건강한 것 같아요. 네. 아니 그리고 어머니들이 정말 스타가 되셔가지고 밖에 뭐 나가시면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예, 예.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. 그럼요. 그리고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 나오고 너무 좋아요.